옆에 이쁜 아가씨는 누군가요? 그래서 상담받는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두 분이 다니시는데 막 충분하실 겁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안 했는데 나와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 현장에서 빠져나온 차이기 때문에 못 따라준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오 사장님이 아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맞죠. 파이팅! 예, 최고로 알아주잖아. 굿잡! 예, 굿잡.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차박하시는 분들 많고 열심히 즐겁게 찍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하나 없네요. 아휴, 안타깝게도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아, 저 건너편에는 또 뭐 캠핑카 비슷한 게 보이기도 하는데 스타렉스로 차박... 오! 이건 어닝텐트? 아, 유니캠프구나. 유니캠프는 뭐 캠핑카겠네요, 당연히. 그래도 한번... 안녕하세요. 이게 자작하신 건가요? 유니캠프에 맡겠습니다. 유니캠프에? 예, 예. 캠핑카로 그럼 정식 변경이 된 거네요. 예예. 예,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이게 또 쉬시고 계신데. 아, 괜찮습니다. 네. 요게 5벤인가요? 11인승인가요? 5벤입니다. 5벤이요? 예. 5벤인데 5벤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 이런 거라던가 유니캠프에서 이렇게 해주나요? 예예. 예. 요즘은 다 이렇게 바로 다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예. 정부 천장 마감도 되게 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언제 차를 뽑으신 거예요? 6월 달에 뽑았습니다. 6월 달에? 예, 예. 매주 다니시겠죠? 예, 당연히. 매주 나옵니다. 차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거? 신차를 뽑아가지고 가져갔어. 가져가서. 네. 이제 차를 내가 가지고 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맡겨놓고. 이제 루프탑은 일부러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만 다니니 루프탑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루프탑 텐트는 안 하시고? 예, 일부러 안 하고 둘이만 다니니까 너무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지금 안에는 뭐 배터리라던가 예. 태양광이라던가 인버터라던가. 예, 그건 다 있습니다. 다 그거는, 있어요? 예, 아. 그거는 다 했고 앞 뭐 두 개 이제 회전도 다 되게 했고. 배터리가 몇 암페어죠? 배터리 270 암페어. 270 암페어. 270 암페어에 또 집에서 충전해야 다니는 것도 100 암페어 짜리 가지고 다니고. 아, 휴대용 파워뱅크도 가지고 다니시고. 예, 예. 그리고 인버터가 몇 킬로 들어가 있죠? 인버터가 200. 아, 2kg짜리. 태양광은 200W. 예, 200W.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서랍 타입인 거 보니까 그냥 넓게 쓰시려고 가구 같은 거 안 넣으시고. 예, 예.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예. 이리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네. 첫째, 우리도 편하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편하게 보인다고 다들 뭐 욕심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족합니다. 제가 멀리서부터 보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어닝 텐트가 딱 있어요. 예, 예. 텐트도 참 이 사람들이 탐을 내는 게 예쁘더라고. 아주 쓸만하죠? 예,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네. 또 확장도 되니까. 아, 그쵸, 이쪽으로. 6명, 8명, 막 이런 식으로. 안에 좀 잠깐 구경시켜주시면. 예, 예, 예. 아, 널찍하네요. 예. 네 명은 뭐 그냥 기본 안겠어요, 넓게. 네 예. 명은? 네 명도 뭐 되고, 뭐. 예.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더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하나 더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 예. 이걸, 이게 이제 확장하는 그런데. 아, 지금 확장하는 키트예요, 그게? 예, 예. 아, 그거는 제가 보지 못해서 일단, 아, 그럼 지금은 네 명 앉을 수 있고, 예. 여기서 옆으로 넓히면은? 넓히면은 뭐 6명이나 8명 정도까지도. 아,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 어우씨. 대박인데요? 요거는 진짜 자랑할 만하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확실히 바람을 막아주니까 예. 아늑하네요. 예. 예. 마치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포근하게. 포근하게. 예, 포근하게 좋죠. 되게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파워플레이트가 있고요. 예. 이건 따로 구매하신 거예요? 예예. 여기다가 이제 짐 같은 것도 넣고 꺼내서 테이블로 쓸 수 있고. 예예. 네. 식탁 테이블은 또 따로 있는데 네. 둘이만 다니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예. 유니캠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따로 구매하신 거? 이거 유니캠프에서 나온 거예요. 아, 유니캠프에서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아니 이건 따로. 아, 따로 예, 예. 네. 예. 비겐트 유명한 회사네요. 비겐트 거.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 의자가 엄청 편합니다. 예. 네. 가져다니기 편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의자예요. 저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보면은 예. 아, 차 안에도 테이블이 또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서 두 분이시니까, 예.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예, 의자는 또 세워가지고. 아, 이게, 아. TV 볼 때도 막. 아, 예. 이게 앞,
전방 폴딩이라서 예. 이렇게 세우면은 예. 앉기 쉽죠. 예예. 이거 운전 그러니까 뒤에 타고 가시는 분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그렇진 않나요? 조금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요즘은 개선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 예전 거라. 예 의자가 좀 낮아요. 낮아서. 예. 근데 이 침상으로 이 하려고 하면은 네. 아, 이게 적당한가 봐요. 아 침상으로 하기 그 전방 폴딩이 예. 침상으로 하기 정말 좋아요. 이게 예, 보시면은 예. 이렇게 판판하게 해가지고 푹신푹신도 하네 이건. 예. 어 그리고 여기다 짐을 싣기가 좋잖아요 일단. 예, 예. 짐을 싣기가 좋고. 예. 그래서 전방 폴딩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후방 폴딩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윤희에서는 거의 다가 이 전방 폴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은 뭐 굳이 뭐 사람을 태워 다닐 그런 입장이 아니고. 네. 태워도 멀리 갈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두 사람만 다니니까. 두 사람만 다니니까. 댁이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시고. 예. 주로 다니시는 쪽이 부산 쪽? 주로 부산 근교로 많이 다니고. 아. 통영, 거제, 남해. 예. 뭐, 이, 뭐, 울진, 뭐, 포항. 평일에는 또 시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 근처. 예, 예, 보통 뭐 보면은 뭐, 금요일 저녁에, 아. 토요일, 일요일 뭐. 출발하셔서, 예, 예.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쉬시는 예, 거네요. 예, 예.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집에서 먹던 거를 싸갖고 와서, 우리가 예. 여기서 조리해 먹으면은, 예. 그게 여행이죠. 예, 예, 맞습니다. 뭐, 집에서도 답답하다고 치킨도 시켜먹고 그러는데, 예. 여기서도 시켜먹으면 또 여행이고, 예. 그죠? 예, 나오는 거, 좋은 공기 센 그것만 해도. 공기 좋습니다, 진짜. 예, 예. 부산이 공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바다가 이렇게 좋잖아요. 아, 바다 보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예. 네. 아, 이게 우리 해바라기 버너도 이렇게 예. 사용하시고, 이것도 틀어놓으면 가습기도 되잖아요. 예, 예, 예. 아. 야, 이건 뭐, 이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스댄 네. 아주 좋은 건데 이걸 해놓고 이거 간단하게 뭐 이 위에서 라면 같은 거 끓여가지고 아 이렇게 이게 테이블도 되네요. 지금 식탁도 서서, 되고 예, 서서 먹을 수도 있고 예. 양쪽 이쪽도 같이 이쪽에도 예. 역시 이거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은 자작을 잘하셔서 예. 이렇게 센스 있게 활용을 하십니다. 일부러 이걸 안 띵기 이제 미끄러워서 아~ 미끄러지지 말고 일부러 안 됐습니다. 그쵸. 어 이거 날카롭지도 않네. 예. 이런 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아닙니다. 아는 사람한테. 아 아시는 분한테. 예예. 아 이거 진짜 인상 깊다. 예. 유니뱅 우리 오한곤 대표님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하고 있던데요. 아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는데 이 차의 특징은 잠자리가 편하다는 거. 잠자리 편하다. 넓다. 예. 두 분이서 아주 널널하죠. 잠자리 편하고 넓고 충압 공간이 풍부하고 주행 충전기도 당연히 달렸고 예예. 그리고 한전 한전 충전되고 예, 태양광 충전되고 인버터 되고 전기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저기 딱 지금 우리 주전자 예. 전기 주전자가 딱 있고 아주 오예 테레비도 있으니까 천장 아 테레비도 있으니까 테레비도 보고 TV도 있구나. 예. 노래방 기능도 되니까 노래방도 둘이서 앉아가지고 우리 형님들은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셔. 여기서 또 잔잔하게 노래방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게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루프탑을 안 했으니까 네네. 이 무주동 히터를 내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아, 지금은 네네. 이제 후회가 되는데 아... 이 무주동 히터를 좀 이어갈까 싶어요. 그쵸. 그 후회가 되는데 그 안 하고 한 400 정도. 어, 1400 정도. 예. 사모님 왜 거기 가세요? 이제 사모님 일로 오셔야죠. 옆에 이쁜 아가씨는 누군가요? 우리 애인입니다. 집에 같이 사는 애인. 이게 차를 구매하시고 더 좋죠? 예, 좋아요. 좋아졌지요. 네. 좋았습니다. 밖에 나오고 같이 네. 이제 막 약간 소꿉장난한 기분도 들고 네, 옛날 신혼 생각도 나고 유니 캠프 잘 맞네. 그걸 하고 출고를 하는데 전에 쓰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거기 냉장고를 구입을 안 하고 내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위에 커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색상이 안 맞은 상태에서 이 커버를 좀 씌워달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아, 기존에 쓰던 냉장고가 있어서. 예, 예. 여기다 장착하시고 분위기가 좀 맞게 카바를 좀 씌워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뭐 내가 돈을 안 준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돈을 지급을 하겠다, 주겠다. 아... 하고 하는데도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내가 서운한 감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 좀 아쉽긴 하네요, 그게.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원단은 어디서 나셨어요? 원단을 구했습니다. 같은 원단이네, 그래도. 네. 그래서 원단만 그 쪼가리만 좀 얻어가지고. 아. 해왔습니다. 우리 고우신 사모님이 극 노하셨는데, 지금. 아, 원단은 같은 거기서 쪼가리 얻어서. 예. 좀 아쉽긴 하다, 이거 좀. 그래, 좀 해주면 될 텐데. 그쵸. 오늘 아... 취급을 안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네. 저거를 할 수 있는 데를 수소문 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해주려고 하는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그쵸, 돈 받기도 애매하니까. 예. 그래, 결국에 뭐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뭐 있긴 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네. 아... 대표님이랑 상담하시는 데를 했어요? 오 대표님, 아니 직원이랑? 직원이랑 했는데. 아. 근데, 만약에 대표님 같았으면은. 그렇죠. 뭐 해줬을 텐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상담하는 직원들이. 참, 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불친절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직원이니까. 유니뱀 물건은 마음에 들지만 그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예, 예. 아,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써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 가지고 뭐 편의성도 좋고. 네네. 이 다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직원들이 이 고객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제품은 지금 오븐에다가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예. 요 처음에 이 차를 가지고 이 걸 갔을 때에. 네. 유니벤 입구를 해가 갔을 때에. 네. 내가 필요한 거는 하고. 네. 필요 없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배터리도. 네. 나는, 이, 그 당시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절반 가격에 500A를 업시켜주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있었죠. 있었는데, 가다로고에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나와 있는데. 네. 그래, 그거를, 아가씨한테 그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제일 처음 가서 상담받는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두 분이 다니시는데 막 270A 이거만 해도 뭐 충분하실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안 했는데 나와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다고 하셨는데 500A로? 예, 한다고 했는데 그 270A로 해가지고 뭐 했는데 사실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용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옆에 사이드 발판도. 네.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그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출고하는 날 내가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출고하면서 이 사이드 발판만 그리 얘기를 했는데도 사이드 발판 일단 출고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입고가 안 되고 차 뭐 못 달아준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 결국에 달기는 달았는데 이 현장에서 빠져나온 차이기 때문에 못 달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못 달고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달기는 달았지만은 그런 게 영 뭐 좀 부친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구나. 어떻게 제가 대신 상담드릴 수도 없고. 네, 이런 일을 뭐 오 사장님이 아실랑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유니벤의 클럽 활동 같은 거는 사실 안 하시잖아요. 어른들은 대부분. 예, 보기는 보는데. 예. 예, 하진 안 하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하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예. 이제 불만이 있어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런 걸 뭐 일일이 또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그렇고, 일단 뭐 나와가지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뭐 편하게 쓰고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예. 편하게 쓰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걸 못 하고 또 불편을 느낀다는 거.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는 아쉬움이 많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니 캠프 잘 만들어. 화이팅! 예, 예. 최고로 알아주잖아, 니 캠프. 굿잡! 예, 굿잡.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